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 11분 기준으로 고점은 20% 상승했고 현재는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계좌, 중기 계좌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평균 단가가 3,120원입니다. 154%, 150%대를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익숙치 않아서 키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까지 보이네요. 다시 20%대를 넘어가면서 분봉을 보니까 자, VR까지 진입을 합니다. 평단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3,120원. 자, 여기죠, 그죠? 자, 매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상승을 쭉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분할 매수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단가가 여기에 이제 맞춰진 것이고요. 자, 그렇게 대략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월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오늘 좀 급등이 나와가지고 일부 매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차트적인 것과 기업 재료 부분적인 것과 이렇게 두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키움 증권으로는 제가 이제 단타, 단기, 수익 매매를 주로 하고 있죠. 자, 이 계좌와 길게 가져가는 지금 이것은 미래셋이거든요. 여기 계좌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길게 가져갈 것은 이렇게 분리를 하고 거의 접속도 잘 하지 않고 매수를 할 때만 들어갑니다. 길게 가져갈 것은 아예 보지를 않아야 돼요. 뭐 6개월, 1년, 3년, 5년, 10년을 가져갈 건데 조금 내리고 오르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심적으로 흔들리면 뭐 가져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매수했던 부분이 2020년 6월에서 7월경입니다. 그 전에 발생했던 뉴스들을 이제 참고를 했겠죠. 2020년 4월에 발생한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뜬 언택트, 미리 찜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언택트에 미리 찜했대요, 그죠? 자, 2020년 4월이면 이제 코로나가 한창 난리가 났을 시기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언택트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눈길을 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회사죠, 그죠? 장투사. 그러니까 투자 회사니까 투자를 잘 해놓으면 이 회사의 가치도 함께 상승을 할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마켓컬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새벽 배송의 선두주자 마켓컬리.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 오늘의 집, 인테리어 어플 중에서 부동의 탑 최고 어플이죠. 웬만한 분들 폰에 다 이거 깔려있죠, 그죠? 오늘의 집. 그 다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도 지금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비모소프트 등에 꾸준히 투자를 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이쪽으로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죠. 그죠? 마켓컬리, 오늘의 집, 웨이브, 언택트의 필수인 회사들과 어플들입니다. 그죠? 마켓컬리는 19년 매출액 4천억을 돌파했고 코로나 19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고 이번에 언택트로 인해서 가구 인테리어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죠. 그러면서 오늘의 집 역시 지난 3월 거래 금액이 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배 증가를 하고 OTT 서비스 웨이브야 성장이 뭐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죠? 자, 이런 뉴스가 4월달 제가 매매하기 몇달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4월달. 여기가 매수 기간인데 그 뉴스가 이제 여기에 발생을 했죠. 이렇게 상승할 땐좀 지켜보고 있다가 20선 아래로 좀 떨어지고 단기 매매에서는 20선 아래 내려오면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종목이 가치가 있고 중기 장기로 볼 종목들은 이렇게 눌림 20선 이탈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자, 저런 뉴스를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참고를 한 것이고 그다음 5월달에 발생한 뉴스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언택트 투자, 국내는 좁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올해 투자한 해외 언택트 관련 기업으로 뭐 코알라, 인도네시아, 비대면 보험을 하는 회사이고 카고, 인도네시아의 물류 회사이고 헤이마켓,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 언택트 쪽이죠, 그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한 인도네시아 카고의 경우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쿠팡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회사이다. 중국 헤이마켓 역시 현지 방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온라인 쇼핑 회사이다.
이렇게 각국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지금 성장이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분석을 할 때는 성장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언택트 시대고 각국에서 유망받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거기에 투자되어 있다. 좋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래세 벤처 투자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에 주력해왔는데,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다 넘어가고 있고, 플랫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5G 이제 시작되는 성장 사업이고, 빅데이터 역시 지금 성장 사업이고, 인공지능 앞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죠. 자,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미래셋 벤처 투자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유명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회사이다. 자, 그런 회사가 실적을 보면 영업수익이 고작 163억이었는데 18년도에 1000억대를 넘어서고 살짝 줄어들어서 920억. 미래 성장이 보여지는 산업, 뭐 AI, 5G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마침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비대면 언택트가 더 활성화될 것인데 거기도 투자가 미리 되어 있다. 그러면 성장이, 이런 매출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업이익 또한 80억에서 200억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최고 영업이익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ROE는 10으로 뭐 괜찮은 수준이고, EPS 역시 200, 400, 300, 600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종목의 매수를 생각한 비중의 3분의 1밖에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한 3차 정도로 봤었거든요. 1차 위치 부분에서만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1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3분의 1, 3분의 2 여기 못 산 비중은 다른 종목을 사면 되죠. 그죠? 제일 안타까운 게 여기서 사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 항상 나오는데 이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항상 뭘 다 먹으려고 그래요. 결과론 쪽에서 바로 올라간 것이지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 생각해두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 나머지 두 개는 딴 종목 사면 되는 것이고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다시 코로나 위치고 살짝 올랐다가 조정, 여기가 이제 매수 위치였죠. 그죠? 자, 주봉 차트에서 이 빨간색이 20선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20선을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쉬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N자형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가 1차, 그 다음에 여기에 매물대가 여기 2차 정도 받고 여기 저점 부분을 3차 정도를 봤었던 것이고요. 주봉 차트에서 20선 여기를 지금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승, 또 20선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입니다. 그죠? 이 매물대의 고점까지 여기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죠. 그죠? 다시 이 매물대를 표시를 해주면 요렇게가 이제 박스권 이 매물대인데, 여기서 하락해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면은 다음 길을 아마 노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 안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죠? 들어오면서 고점까지 확인을 해주고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이 지지 라인의 저점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그죠? 요것은 코로나로 과매도가 된 것이고, 이렇게 내려갈 것이 아닌데 내려간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잘 보이실까요? 고점, 저점, 저점, 고점, 저점, 이러한 박스권, 하락, 다시 돌파해서 고점, 이 부분까지 확인, 내려올 때, 자, 이 부분, 주봉 박스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상승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죠. 기술적인 것은 이렇게 참고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여기서는 1차 지지로 예상을 한 것이고 2차, 3차가 있지만 1차에서 바로 반등할 줄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1차를 잡고 2차 잡고 3차를 잡지만 2차, 3차 마이너스 20%, 30% 내려가더라도 이 종목은 지금 투자가 잘 되어 있고 실적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20%, 30%를 각오를 하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중기 투자에서는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단,
그 종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을 때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루아침에 1, 2주 한두 달 만에 뭐 150% 간 것이 아니라 또 9개월 동안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계좌 분리. 이 미래에셋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보질 않아야 하락 등락을 견딜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좀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도를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 여기는 접속을 거의 하지 않는데 여기 오늘 들어온 것이고 들어온 김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올랐다 팔아야죠. 여기서도 올랐다 팔고 지금 내려갔다 내려갈 때 산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자, 좋은 종목이 올랐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좋은 종목이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도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것이고 중기 투자 장기 투자 그 원리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한 종목을 한 번에 다 사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알지 못하는데 여기다가 풀로 매수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반토막 날 거 생각을 하고 10% 20% 30% 40% 계속해서 좋은 회사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 그래서 평당가를 점점 낮춰서 올라갈 때는 수익을 챙기는 것.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그리고 계좌를 보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런 중기 종목에 대한 매수 마인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기계 가져갈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때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 소개시켜 드렸으면은 여기 다 찝어드렸고 마이너스 30% 40% 50% 감당이 안 되면 사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천천히 사가야 된다고 말씀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조급해가지고 바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다 사버리고 그래놓고 어떡하냐 하면은 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어떡하냐 하면 저는 어떻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밑에까지 보고 사모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모아간다. 자, 장이 마감되었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네요. 그러면서 173% 수익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70%든 뭐 180%든 200이든 이제 뭐 200도 채워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면 이제 안 되겠죠.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로 좀 팔아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셔야 중기 장기 투자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다 하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스스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계속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